자, 이번에는 펜타곤 들어보셨습니까? 팬플룻과 오카리나 협연입니다. 조우상, 고은영님. 펜타곤 팀을 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팬플룻 관직으로 펜타곤이라는 팀인데, 저 말고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이제 갖고 나는데, 오늘 시장님께서 계셨는데요. 하나가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팍업지가 지금 달려와서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또 감히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늘 좋은 게 뭐냐면은, 저번에 그 촛불,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촛불대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저는 경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덜컥 누가 안 와요. 그래서 봤더니, 시장님께서 너무 반갑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억이 남고, 어디를 가나 이렇게 도서를 곱게 잡으시면서, 인사를 먼저 이렇게 청해 오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인상 깊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 치키티타라는 아바의 곡이 있죠. 이 아바의 곡을 보게 되면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한테,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아바의 치키티타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거죠. 뒤에 꼬리 부분에가 궁짝궁짝 하면서 굉장히 경쾌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음향 감독님께서 너무 길었나봐요. 그래서 끊었네요. 자, 음향 감독님 듣고 계시죠? MR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